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 하는 작업은 흉간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흉간 예전에도 영상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포크캠을 이용해서 흉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막 3개씩 떴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철저하게 2개씩만 하차를 하고 있죠. 이게 3개를 떴을 때 요 가운데 하나 더 얹혀지게 되면은 이렇게 운반하면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지금 평평하지만 좀 울퉁불퉁하고 막 많이 흔들리죠, 지금 흉간이. 그러다 보면 이게 둥근 물체이기 때문에 굴러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재가 파손될 수 있고 또는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2개씩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죠. 정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지게차는 잠시도 그 안전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지하차도 공사 중인데 이쪽이 있고 또 길 건너편, 저 지하차도 건너편 쪽이 있어요. 저 중간에 기찻길이 지나가는데 기찻길을 기점으로 건너편 쪽과 이쪽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저쪽 건너편 쪽은, 아파트 있는 쪽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 동영상 보시면은 방음벽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동영상 보셨다시피 그쪽은 거의 다 끝났고 요쪽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지하도긴 하지만 이쪽이 조금 더 난공사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끝나고 있어갖고 동시에 개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쪽은 이제 거의 마감 작업이 들어갔고 여기도 이제 거의 마감 작업에 가깝죠. 지금 이렇게 흉간 묶고 나면은 요곳에 이제 다 도로 포장 할 것이고 도로 포장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뭐 차선 도색도 들어올 것이고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인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못했어요. 눈앞에 저렇게 아파트를 보면서도 뺑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죠. 자, 이 정도면은 작업 환경은 아주 좋은 편이죠. 일단 하차하는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을 위해서 두 개씩만 뜬다는 거. 지금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뒤쪽으로 언덕 위에서 저 앞에 북한산이 보였었는데 지금 아파트에 많이 가려져 갖고 거의 일부분만 보이고 있거든요. 저 조망이, 북한산 조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흉간 하차할 때도 항상, 지금 빨리 달리는 것 같아도 2배속으로 좀 빨리 돌렸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세게 달리면은 이 충격에 의해서 저 흉간이 깨지기도 하거든요. 금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게차라는 것은 언제든지 충격 안 가도록 물건을 들었을 때는 부드럽게 다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겨울에 들어간 것 같죠? 드디어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매서운 추위가 오진 않았는데 뭐 작년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이라는 거.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리고 낮이 굉장히 짧아졌죠. 7시가 돼도 아직 컴컴해죠. 그리고 저녁 때는 5시만 넘으면 벌써 컴컴해지려고 하고요. 6시만 되면은 한밤중이죠.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두 개씩 나르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흉간을 나르고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분이 밑에다가 돌을 하나씩 던져주죠. 왜 돌을 던져줄까요? 간단하죠. 저 흉간이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구르지 못하도록 돌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뭐 기본이죠. 저 뒤에 내려져 있는 건 제가 내리지 않고 여기 자체적으로 굴삭기에 지게발을 달아서 내렸거든요. 뭐 이런 자재는 굴삭기로 내려도 어렵지 않죠. 어쨌든 저는 이 지하차도가 빨리 개통되기만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곳이 빨리 개통이 돼야지 제가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은 저쪽 건너편 가려면은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귀찮거든요. 돌아가야 되니까. 정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지하차도 저쪽 편에는 이제 방음벽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학교도 있고 왼쪽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에는 방음벽 설치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밭밖에 없지 않습니까? 밭밖에 없으니까 양쪽에 밭이기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구태여 방음벽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혹여나 이제 뭐 시간이 흐르는 해에 이거 이제 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뭐 그런다면은 그때 가서 또 방음벽을 세울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방음벽을 안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 봐야 알겠죠 뭐. 겨울이 되면은 지게차는 조금 더 작업하긴 좋아지죠. 왜냐? 땅이 물러서 지게차가 못 들어가던 것도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게차가 빠지는 일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추워서 또 시동 안 걸려갖고 생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가 고생을 했죠. 영하 10도만 떨어져도 지게차가 시동이 안 걸렸었죠. 그러나 이제 올해는 그 원인을 잡은 것 같아요. 올해 아직 추워지지가 않아서 그걸 모르겠는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느냐 마느냐 저는 이제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게 몇 년을 저를 고생을 시켰거든요. 지게차가 추워지기만 하면 시동이 안 걸리던 거. 올 초에 수리를 했죠. 그래서 이번 겨울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혹독한 추위에도 지게차 시동이 걸리게 되면은 제가 그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증명이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는 시동이 잘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하 뭐 10도가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데 하여튼 올해는 잘 될 것 같아요. 부디 이제 시동이 잘 걸려서 올겨울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몇 년 동안은 겨울만 되면 아주 개점 휴업이죠. 일 나갈라 그러면 시동 안 걸려갖고 못 나가고, 또 간신히 연료히터 갈아갖고 나가려고 하면은 또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와서 출력이 낮아지면서 또 제가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고생 좀 했거든요. 올겨울에는 부디 시동이 잘 걸려갖고 그런 일 없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뜨면은 오늘 작업 끝이죠.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3개씩 뜰 거 2개씩만 뜨니까 약 30%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모두 이제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